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시리즈로 네 번째입니다. 13구간 출발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갈 건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힘 닿는 때까지 가고 끝마칠 예정입니다. 자, 같이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13구간 송추마을 길은 구간 거리 5km로 소요시간 2시간 반, 난이도는 하입니다. 13구간은 교현 우이령길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13구간 송추마을길은 시작 간판이 없습니다. 도로로 약 1.5km 트레킹합니다. 북한산 상장능선과 도봉산 오봉이 조망됩니다. 부대 앞에서 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이제 13구간 송추마을길 간판이 나오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나무 스치는 소리와 수평이 좋습니다. 멀리 사패산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봉 탐방 지원센터를 지나갑니다. 이 길에서 직진 후 우회전합니다. 송추 상가에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주차장 옆길로 직진합니다. 콘크리트 도로로 가다 보면 다시 숲길이 나옵니다. 나무 담벽에 국립공원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사패산은 언제 보아도 멋집니다. 오늘도 꽃길을 걸어봅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구간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14구간 산넘길은 구간거리 2.3km, 소요시간 1시간 10분, 난이도는 상입니다. 14구간 시작은 계곡길로 시작됩니다.
점점 길이 가파라집니다. 꽃 구경 핑계로 쉬었다 갑니다. 계속 오르고 또 오릅니다. 등산에 올라섰습니다. 등산길을 잠시 걸으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안골 계곡과 의정부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숲길만 걷다가 시야가 터지니 시원합니다. 내리막길 계단이 끝내줘요. 바닥에 바위가 많이 부서져서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산 넘이길은 끝까지 계단이군요. 15구간 안골길은 구간거리 4.7km, 소요시간 2시간 20분, 난이도는 중입니다. 구절초 같은데 벌써 피었네요. 가 더위를 잠시 식혀주네요. 다리를 건너 좁은 길로 갑니다. 약수터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어요. 등산길로 올라섰습니다. 테마공원을 지나갑니다. 공원이 아기자기하니 이쁘네요. 아카시아 꽃의 계절입니다.
향에 취해 보아요. 16구간 보름길은 구간거리 2.9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난이도는 상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 나무 공방이 있네요. 16구간 보름길은 계단길이 많아요. 라디오와 음악은 이어폰으로 들어주세요. 맞고요, 맞습니다. 오르고 오르다 보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의정부와 수락산이 조망됩니다. 제3 보루자리에 벙커가 있네요. 예전이나 현재나 군사 요충지는 같은가 봅니다. 도봉산에 돌고래 바위가 있는데 여기 돌고래 바위가 더 돌고래 같아요. 16구간 길은 오름과 내림길의 연속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지 많이 힘듭니다. 잠수함이 산으로 올라왔네요.
길이 왕사라 많이 미끄러워요. 다행히 길가에 밧줄이 설치되어 있네요.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13구간부터 16구간까지 약 15km 트레킹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